여러분, 피아니스트 조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노래 너무 좋아서 좀 깔아놔야겠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지금 약간 마이크를 약간 지금 제 앞으로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잘 지내셨어요? 네, 파란만장한 한 주를 보내신 분도 많을 텐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이신규님 기대된다고 하셨고요. 네, 삼산 스튜디오님 안녕하세요. 삼산 스튜디오님 오셨어요. 자, 김이나 양. 네, 유독 이번 주는 크레센도 더 기다려지는 주였어요. 그랬어요? 네, 오늘도 크레센도 화이팅입니다. 했습니다. 자, 판티아님, 오늘 방송도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감사해요. 김우실님, 안녕하세요. 크레센도 오늘도 멋진 곡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박범수님, 평안한 밤입니다. 네, 제가 그 시모 번스타인 시리즈를 이제 하게 되면서 좀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는 음악이 좀 많을 거예요. 이 연주자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잔잔하게 깔리는 음악을 주로 연주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레퍼토어가. 그러다 보니 음악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잔잔하고 깊고 내면적인 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연주자의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스타일이. 네. 자, 반티아니, 요즘 날씨 너무 좋아요. 지금 비 와요? 여러분들 밖에 비 옵니까? 지금 밖에 계신 분. 밖에 날씨 기상캐스터 어디 없나? 밖에 날씨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반팔을 입었거든요. 벌써? 저는 여름이에요, 지금, 완전. 자, 여름이랍니다, 여러분. 여름이에요. 팔찌까지 하고, 이제 여름, 이 소라색 반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 지금, 이번에 새롭게 구입을 했는데, 너무 지금 제가 마음에 들어갖고, 지금,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이쁘죠? 예, 네,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런 날씨에 되게 잘 어울리는 옷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 방송 역주행 하신 분 계세요? 지난 방송. 지난 방송은 왜 이렇게 성실한 거야? 너무 성실하게 말을 너무 팔뚝에 자신감이 있어요? 연주자는 팔을 내놓고 살아야지, 뭐. 뭐, 어떻게 해. 우리는 너무 이뻐요? 감사해요. 우리 연주자, 마르타 아레르치 연주자 한번 보십시오. 그 아르헨티나 연주자. 그 연주자도 젊었을 때 보면은 허리가 되게 말랐는데 유독 옆에, 우리는 연주자 측면에서 연주하잖아요. 이 팔뚝이 이 강철같이 이렇게. 우리는 팔뚝을 항상 연주자들은 내놓고 살아야지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예. 그냥 이런 거 살려고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다이어트 중이고 살이 계속 빠지는 중이랍니다. 예. 그냥 예. 지금 예, 살 빠지는 중이에요. 아, 뭐 너무 날씨 더워졌지 않아요? 날씨 너무 더워져서 가지고 지금 제가 반팔티를 한번 입어 봤어요. 오늘 거의 뭐 제가 서울에 나갔다 오니까 20도까지 올라갔어요. 20도. 제가 있었던 곳은 뭐 정말 예. 그래가지고 애들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막 이렇게 옷 위에 아우터 벗고 가르칠 정도로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번 방송 역주행 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너무 성실하게 너무 성실하게 이렇게 진짜 시모 번스타인의 거의 전기를 훑었더만요.
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막 완전 훑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그의 후속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좀 그의 음악을 좀 잔잔하게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얼마나 호로비츠 연주자하고 얼마나 다른지 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좀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은실님, 오늘 너무 더웠어요. 그죠?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더운데, 또 비가 오는데 내일도 비가 온다 그러고, 아무튼 뭐, 월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죠? 여러분? 예, 월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네. 너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뭐, 아우터를 뭐를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날씨가. 완연한 봄이 됐고요. 자, 이제 또 멋쟁이들은, 예, 또 예쁜 옷을 입고 다니겠죠? 지연이 들어왔네요. 오늘 더 기대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시모 번스타인은 굉장히 그, 나이 50살에, 50세, 50세 때 이제 은퇴를 잠정적으로 하고요. 물론 은퇴하지만 뭐, 실내악이나 이런 연주는 하지만 본인의 솔로 연주는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이제 잠정적으로 하지만, 제자 양성에 온 마지막 여생을 다 바치고 지금 살아 계시죠? 나이가 94, 3, 4 요렇게 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분의 연주를 제가 몇곡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굉장히 판타스틱하게 밀었던 곡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 칸타타 106번? 제가 막 이상하게 막 제목을 얘기했잖아. Gute Zeit ist die allerbeste Zeit 막 이러면서. 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다라는 바하 작품이었어요. 제가 그 곡을 계속 좋다. 여러분 너무 좋다. 막 이랬는데 제가 한번 연주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짧게나마 한번 들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또 쳐가지고 연주해 보니까 느낌이 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자, 시모 번스타인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풀어낼 건데 전 세계적으로 그의 제자들이 참 많이 깔려 있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밀었던 하나님의 시간은 최상의 시간이다라고. 그 작곡했던 바하 칸타타 106을 시모 번스타인 연주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저의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듣기 전에 앞부분 조금 시모 번스타인 연주를 악보와 함께 조금만 어떤 음악이었는지 생각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자, 감상하실게요. 자, 이번에는 이 연주에 대해서 저의 연주를 감상해 보실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잔잔하게 들으셨습니까? 되게 부끄럽다. 갑자기 내가 너무 사랑하면 너무 좋아. 아이고, 너무 좋아하는 곡을 제가 직접 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 제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자, 진성현님 안녕하세요. 오늘 지각이에요.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는 시모 번스타인의 그 이야기 막 이렇게 제가 스토리 썰을 풀어드렸으면 오늘은 또 댓글 이벤트 좀 화려하게 가볼까요? 오늘 댓글 이벤트! 자, 집중하세요. 진성현님과 함께. 예, 집중. 자, 김이나 양, 소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뿌리 깊이 내려요? 그렇게 들렸어요? 저기 뭐야. 나를, 그냥 별명을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할까?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합시다. 옛날에 내 별명이 교수님들이 나한테 야생마를 지어줬거든? 예, 옛날에 나의 별명은 야생마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나의 별명을 그냥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합시다. 뿌리 깊은 나무, 우리 그 드라마도 있지 않았나? 아닌가? 뿌리 깊은 나무? 기억이 안 나는데. 뿌리 깊은 나무, 저희 별명으로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 김나양의 감상평이었어요. 자, 반티아님, 감상평. 윤미님 연주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마음이 평온해지세요. 그것은 저의 연주가 좋았다기보다는요, 바하가 작곡을 워낙 너무 천상의 선율로 너무 잘한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지금 저 연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고칠 부분이 너무 눈에 많이 띄어서 제가 지금 사실 되게 부끄럽거든요. 조금만 더 부드러운 소리를 내줬으면 했는데, 너무 고지식하게 치지 않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더 이렇게 말랑말랑했으면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바하 칸타타를 제가 저번 주에 엄청 밀었는데, 사실 시모 번스타인 하면 딱 뉴욕 소네트 그 영화에서도 말하지만 시모 번스타인 하면 브람스 작품을 대표작으로 꼽습니다. 브람스 작품. 물론 베토벤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 브람스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영화에서 계속 OST로 깔려. 계속 나와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브람스 작품은 제 연주에도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제 영상 따로 지금 올려놓긴 했습니다. 자, 한번 브람스 작품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때 진성현님 엄청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번, 네, 보실게요. 음원을 내가 제가 끄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시모 번스타인은요, 템포가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느리게 연주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좀더 세밀하고 좀더 내면적으로 연주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이 시모 번스타인의 그 뉴욕 소네트 영화에서 이 브람스 작품이 어디서 대부분 조금 강도 높게 나오냐면 요 장면입니다. 그 한번 보십시오. 네, 이 장면이에요. 이 보면 동양인 여자가 이렇게 옆에 보면서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 동양인 여자가 레슨 받던 곡이 바로 브람스 작품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예, 네, 방금 들으신 이 작품인데, 그 영화에서 보시면, 시모 본스타인이, 예, 너 나보다 더잘 친다. 나보다 더잘 치지 마. 하면서 막 농담을 서로 주고받는, 네, 그런 장면이에요. 이 일본 여자애가 1999년도에 일본에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소개가 다큐멘터리 소개가 되는데 이 일본 유학생이 시모번스타인 요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래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고 전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이 일본 학생이 바로 그 레슨 받던 곡이 네, 바로 네, 이 브람스 작품이었습니다. 이 브람스 작품 악보와 함께 저는 약간 템포를 조금 땡겨서 여러분들에게 좀 맛보기 영상, 앞부분만 맛보기 영상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네, 들으셨죠? 앞부분 제가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예, 앞부분 맛보기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이 도대체 브람스가 뭐길래 이 작품이 어떻길래 이 시모번스타인이 그렇게 작품 그 영화 전반적으로 OST에 다 깔리냐? 그리고 예, 저도 이 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제 제자들한테 뭐 필수곡으로 제가 이 곡을 연습시키거든요. 자, 저의 설명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시모번스타인의 연주 중에 가장 핵심에 되고 굉장히 주요 레파토리 곡이 바로 이 브람스 OP 118의 인터메조예요. 굉장히 아이들이 이 곡을 멜로디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같이 따라 곡을 연주하고 싶어 하는데 총두 장에 불과한 곡이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스트럭처가 너무 굵고 그거를 코드를 전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떡을 주무르듯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손에 범주가. 그래서 소리가 다 고르게 레가토. 나눠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른손에 멜로디가 나오는데 이 되돌이표 할 때는 또 왼손에 성부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잘 이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브람스 작품 자체가 독일 정통 테크닉과 구조와 또 음악적인 또 약간 해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녹록치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려하지 않은데 내면적으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카데믹하죠. 그래서 그냥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연주를 이게 멜로디로 치면 참 좋겠지만 그 멜로디를 치기 위해서는 손가락 두 손으로 8개의 음을 하나 둘셋아 4개 음이구나. 4개 음을 동시에 짚어 가지고 이렇게 멜로디를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것과 숲 옆으로 가는 것과 이게 동시에 돼야 가능한 연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제말 이해되시죠? 굉장히 어려워요. 제 지금 말 표현이 조금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면에서 굉장히 스트럭처가 굵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음악계에서는 이 브람스의 음악 자체가 그래서 구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음악이 굵기 때문에 구조가 굵어서 그것을 아주 다 음이 따따따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옆으로 테트리스 쌓기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테트리스 쌓는 게다 끊어지지 않게 다 이렇게 연결해서 옆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이. 예. 자, 김이나 양. 오늘 뿌리 세레네요. 깊은 곡들만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 시모 번스타인이 굉장히 추구하는 바가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의 연주를 많이 좋아하고 또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예. 참. 저하고 약간 비슷하답니다. 그 시모 번스타인이 제자 양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마스터 클래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스터 클래스. 사람들 앞에서 공개 레슨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레슨을 이제 하는 거를 말하죠. 마스터 클래스. 학생들 몇명 이렇게 모아놓고. 네, 그것도 영화에서 한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자, 영화의 한 장면에서 요런 게 나와요.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자를 양성한다라고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이 여자가 이제 연주를 하고, 이제 그 뭡니까? 시모 번스타인이 이제 가르치는 장면인데, 네. 여기가 마스터 클래스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뉴욕 대학이고, 여기서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많이 했는데, 당시에 이 여자분이 연주했던 곡이 바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번이죠. 31번.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굉장히 베토벤 곡 중에, 화려하지 않고 노래 선율과 내면적인 곡이에요. 또 내면적인 곡이야. 또 내면적인 곡이에요. 자, 한번 악보하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정말 멋있거든요. 감상해 보실게요. 들어보셨습니다. 이 작품은 베토벤 31번 소나타는 당시 베토벤이 출판을 했을 때 인기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이신규님 우와 했어요. 인기를 거의 얻지 못했는데 베토벤 곡 중에 가장 그 뭐랄까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베토벤 곡 중에 가장 본인의 그 마음을 잘 본인의 마음을 제일 표현을 한. 근데 이제 베토벤이 인생 말년에 사실은 작곡해서 출판한 곡이죠. 네, 근데 이 곡이 상당히 표현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은 그런 곡입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자, 베토벤 앞부분 간략 설명 들어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내릴 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자유낙하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중에 베이스와 소프라노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순간 차가지고 너무 벌리지 않고 이게 되게 까다로운 곡인데 살짝만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 노래가 나오는 부분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거를 왼손에 베이스에 힘을 주면 고르게 나올 수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향하게 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오른손을 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습니까? 자, 이 곡은 그 제가 되게 빠른 패세지로 쳤잖아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패세지예요. 제가 악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요? 어우, 이거는 자, 나와주세요. 악보 보이십니까? 저기 32분음표 따닥따닥 붙어 있는 세 번째 단,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에 있는 저거 저거거든요. 난리 납니다, 저기. 저기 연습한다고 학생들이 굉장히 꽤나 힘들어하는 그런 구간이죠. 네. 저 부분 진짜 표현하기 너무 어려워요. 네. 그 관건입니다. 처음. 맨 처음부터 사실 걸리는 그런 곡인데, 하여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모 번스타인은요, 굉장히 자기만의 철학, 음악적인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시면 학생들이 시모 번스타인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맨 처음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에단호크가 이제 카메라를 잡을 때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음악가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어요라고 이제 제가 참 많이 생각하는 그런 멘트였어요. 음악가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학생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각각의 동작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음악적인 느낌과 감정을 동작 다음에 그 감정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나면 좀 모든 게좀 한결 수월하다. 이해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굉장히 음악이 무엇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인의 철학을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 네,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제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모 번스타인이었는데요. 지금 일단 현존에 계시는 분이고 자, 다음 주에는 며칠인가요? 19일이죠. 다음 주에는 드디어 모든 여자들의 로망의 피아니스트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연주자죠. 마르타 아레르치입니다. 마르타 아레르치는, 지금도 이제 살아있는데, 뭐, 여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참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화려한 경력. 근데 뭐, 연주는 당연히 화려한데, 그 본인의 개인 삶에서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썰을 풀어드릴 건데 너무 큰 스캔들이고 스캔들이지만 아무튼 참 재밌는 폭소가 담긴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이 여자는. 그래서 마르타 아레르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거나하게 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 세계를 또 꾸려갔는지. 이 사람은 한국의 내한 공연도 꾸준히 했고요. 꽤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술전당에서 연주를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마르타 아리에리치를 다음 주에 네. 제가 연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르타 아리에리치를. 네, 그 사람 참, 마르타 아리에리치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영화 비슷하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영화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 세상에 많은 연주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삶을 조명해보고 조인미의 크레센도에서 네, 그들의 음악이 또 어떻게 다르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인상적이고 이렇게 유명하게 다가오는지 그런 비밀들을 조금 알아보고 또속 시원히 네,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이벤트 갈게요. 급작스럽다. 댓글 이벤트 가겠습니다. 다들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다 댓글 이벤트! 자, 댓글 이벤트 준비. 자, 댓글 이벤트에 지금 다 댓글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박범수님, 반티아님, 김이나양, 삼삼스튜디오님 모두 모두, 지연이 모두 모두 지금 댓글 이벤트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네. 준비하고 계시죠? 자, 시모 번스타인이 굉장히 그 사실 좀 역주행을 해야 돼요. 역주행을. 지금 그거 했어요. 네. 자, 두 눈을 뜨고 시모 번스타인이 그 한참 연주를 예, 잘 보고 있죠. 네. 지금 댓글 이벤트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빨리 안 하는 이유는 댓글, 이게 약간 느려, 유튜브가.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뜸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지. 잘 듣고 계시죠? 예. 자, 시모 번스타인이, 한참 잘 연주 생활하고 하는데, 어떤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원자 때문에 아주 유려한 저택에서 살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집에 살다가 이제 막 뛰쳐나오게 되죠. 네, 뛰쳐나오는데, 이건 저번 주 시간 역주행을 해야 돼. 그 후원자의 이름은 너무 어렵고, 이름을 제가 막 얘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후원자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자, 댓글 이벤트 갑니다. 자, 시모 번스타인의 후원자가 있었어요. 후원자가 굉장히 유려한 저택에 살고 있었고, 시모 번스타인을 초대했고, 거기서 이제 막바지는 살게 했습니다. 시모 번스타인이 처음에는 그곳에서 제자 연주회도 하고, 연주회를 많이 열었던 네, 장소입니다. 네, 그 후원자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구화에서 엄청 강조했었어요. 막판에. 제가 저번 방송을 보고 너무 웃었던 게,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야.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있는 힘껏, 시모 번스타인에 대해서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막, 어떻게든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소개를 막 제가 막 했었어요. 일화 하나하나, 막, 6.25 전쟁, 막, 부터 해가지고, 뭐, 6.25 참전했고 해가지고, 막, 1화를 제가 너무 다채롭게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은, 네.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갖고 제가 보고 막 웃었는데. 자, 댓글 이벤트. 반티아님, 그 스토리는 기억이 나는데 직업이 기억이 안 나. 아까워. 어떻게 아까워. 김은실님, 생각이 날것 같은데 안. 박범수님이 맞추셨어요. 박범수님. 우리끼리 말하는, 뭐라고요? 예. 네. 무당이에요. 심령술사, 정확히는. 정확히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심령술사고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거 뭐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그냥 한국어로 무당이죠. 예, 박범수님에게 제가, 네. 박범수님에게 제가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 이벤트 나갈게요. 왜냐하면 오늘 시모먼스타인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댓글 이벤트를 제가 저번 시간에 너무 성실하게 한다고 댓글 이벤트를 안 했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댓글 이벤트 갈게요. 제가, 이번에는 문제가 쉬워. 제가 저번 시간부터 엄청 밀었던, 자, 시모번스타인이 연주했던 작품이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띄워드린 작품은 무엇일까요? 자, 댓글 이벤트. 두 번째 댓글 이벤트. 제가 저번 시간에 엄청 판타스틱하게 띄워드린 시모번스타인이 연주했던 곡인데 너무 좋다면서 제가 막 연주해드린다고 약속까지 했던 그런 곡이 있어요. 그 되겠다 약속을 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고 맨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이 있습니다. 자, 그 곡의 작곡가와 이름은 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맞춰보십시오. 댓글 이벤트 두 번째. 두 번째 건 너무 쉽다. 두 번째, 제가 처음으로 연주해 드렸던 시모 번스타인이 연주를 했고, 제가 이 곡이 너무 멋있다라고 했던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모 번스타인 마지막 날이어서요. 제가 마지막 떠나보내기가 좀 아쉬워가지고,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댓글 이벤트 지금 다들, 지금 역주행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 조용해, 왜? 그거 보려고 역주행을 지금 하시는 걸까? 제가 저번 시간에 좋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제가 화려하게 밀었던 그런 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주 후에 감상평에 대해서 희나가 뿌리 깊다, 뿌리 깊은 나무가 제가 그거의 별명으로 저는 뿌리 깊은 나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네, 장난까지 쳤는데 아무튼 그 뭘까요? 댓글이 안 나오는데? 지연이는 알잖아. 김이나 양하고 삼산 스튜디오님도 몰라요? 진성현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진성현님 이상한데 오늘 되게 조용한데? 김이나 양 바하칸타타 하나님의 시간이 최상의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희나한테는 커피 쿠폰 쏠게요. 아니 왜 다들 이렇게 조용했어? 제가 그렇게 밀었잖아요. 이 곡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모 번스타인은 굉장히 낭만을 즐기고, 그 다음에 혼자 고독을 즐기는, 그런 연주자입니다. 그런 연주자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록을 남기고 있는 멘토 같은 연주자이자 피아니스트죠.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또 하셨고, 예, 연세가 지긋하게 네, 드셨습니다. 시모 번스타인이 굉장히 조용하고 내면적인 연주로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마르타 아르에르치는 여제예요. 피아노 건반을 두들겨 부숴! 막 두들겨 부숴요. 그래서 뭐 불같이 치는 여성이다. 뭐 아주 뭐 뭐라 그러죠? 막 하여튼 그런 스타일의, 네, 빨간색이 생각나는 그런 스타일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아주 국보급의 대우를 받았던 그런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에르치. 이 여자의 삶은 어떤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는지, 이 여자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 이 연주자의 좀, 네, 좀 신기한 삶과 또 이야기. 네,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굉장히 재밌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시모 번스타인이 약간 나긋나긋하고 조용하고 내면적이고 이랬다면, 마르타 아르에르치는 난리 나요. 막, 음악이 엄청 강렬하거든요. 근데 삶도 엄청 강렬합니다. 그냥 순탄하지 않아. 이 여자는 항상 일이 터지는데, 다음 주 정말 재밌을 예정이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자, 반티아님. 저도 알았지만 다른 분께 양보하고 싶었어요. 어우, 지연이도 박수했고. 이 너무 마음씨가 다들 예쁜데요? 네. 자, 박범수님하고 김이나 양에게는 오랜만에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촉촉한 봄비와 함께 토요일 밤, 네, 행복하게, 네,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조윤미였고요. 자, 끝내기 너무 싫지만,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파코이노이 노치, 네, 더 스피다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게 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 같이 네, 한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